복교왕 충남 도당위원장이 청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청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행정수도의 중심인 세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꼭 뷔페에 와서 뭘 먹을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이없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원래 서울공과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서울공과대학 들어갔는데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산수는 참 잘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산수가 아니고 이제 대수기하라는 진짜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F를 맞았어요. F를 맞아가지고 2학기 수강신청을 못해요. 그럼 또 F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2학년으로 진급을 못하고 1학년을 또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자퇴를 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딱 잘랐어요. 예, 다리를 끄는 셈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1년은 F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내년 총선 때까지 1년이 남았는데 그때 또 F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급을 못하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 이게 좀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만두는 사람은 뭐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라 꼴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기는 간소하게 졌어요. 24만 표 차이로 졌는데 그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지금 예, 한 1년 만에 나라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수들이 평가한 거 보니까 거의 모든 과목이 다 F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 F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1년 동안이. 그러니까 지지율도, 그러니까 지금 40%를 못 넘었잖아요. 이 40% 이하가 되면은 그건 관악이에요. 관악. 떨어지는 겁니다. 재수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30% 초반대에서 아주 조작된 조사까지 포함해 봐야 30% 후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도면은 그건 이제 그 국민들이 버렸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정평가가 한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초조할 거고 나라 꼴은 막 엉망으로 가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종교인들이 요즘에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이렇게 다 성명서를 내고 시국집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거짓 투성이 정권이다라는 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허위, 거짓, 이거에 분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종교인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도덕성이라든가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잣대로 해서 보시는 것 같고 이 시민단체라든가 이 지식인들, 교수들, 이런 분들은 무식하다, 무능하다, 이런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같은 그 성인들이지만 보는 관점이 조금씩 역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견해 다 맞는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참 어려워졌는데, 제가 국무총리 할 때 보니까 대개 이제 그 16개, 17개 부처의 중요한 과제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한 부처에 3개, 4개 해서. 그 총리실에 가면 제가 그걸 그 60개 과제를 쭉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게 어떻게 해마, 한 주마다 어떻게 변해가는가 늘 체크를 합니다. 그거 체크하는 게 총리의 큰 역할이에요. 체크해가지고 월요일날 점심에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을 할 적에 지난주 동향은 어땠고 다음 주 동향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드리는 게 매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고를 일요일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체크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앞뒤 안 맞는 일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데 오염수 체크한 거 보십시오. 거기 시찰단인데 검증단도 아니고 시찰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명단도 공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장 하나만 공개하고 또 기자들한테 취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제가 보기에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저께 일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부 장관들이 답변하는 거를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중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에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작달 용는 것은 검증이란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잘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염수란 말, 처리수란 말, 처리수란 말은 전혀 안 맞는 말, 오염수란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방사성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하면은 이 연료 봉이 있거든요. 이게 안에다 꼽아놓고 이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그 가동하려고 하면은 이게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수를 둬가지고 이제 식히고 일하는 사람들 장갑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보관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 연료봉은 재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재처리해서 처리하면 세슘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그 비금속 물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그 중에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안면도 있잖아요. 서산에 태양 그 앞바다 안면도 앞바다에 옛날 심대평 지사가 충남 도지사 할 적에 몰래 거기다가 폐기장을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러다 그게 들켜가지고 그 안면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때 문석호라고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사람들 변론도 하고 저도 현장에 와서 그분들 말씀 듣고 그랬죠. 나중에 문석호 의원이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셨죠. 그런 안면도 투쟁입니다. 그게 안면도는 단층지대가 있어서 못하는 곳인데 몰래 하려다가 들켰던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건 아직도 처리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 땅에다가 깊은 바닷 밑에다가 해저 터널을 파고 거기다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발전소 자체가 여러 개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료봉을 꺼내지도 못한 상태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다에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앞바다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해저 터널을 파가지고 한 몇 킬로 나가서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루토늄이라든가 세슘이라든가 이건 비중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습니다. 땅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먹느냐면은 맨 바다가에서 사는 고기들 있잖아요. 이 넙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럭 같은 거, 이 바닥에서 겨다니면서 사는 그놈들이 그걸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해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몸에 쌓여요. 그럼 그 고기를 누가 먹냐면 그 큰 놈이 또 잡아먹어요.
자꾸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먹이 사슬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먹게 돼요. 그때까지 이건 수만 년 가는 그 핵물질이라서 몸에 농축된 대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DNA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래서 기형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 정부가 그걸 대변해 주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정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했을 뿐만 아니고 아직도 사과를 안 할 뿐만 아니고 6.25 때 우리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일본이 패전 국가에서 그 경제 발전하는데 시드머니를 우리 6.25 때 전쟁 토막에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많이 벌었고 우리가 어려울 땐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400억 불, 350억 불이 달러가 부족한데 그거를 IMF에서 꼬아와야 되는데 이자가 비싸요. 막 18% 뭐 20%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수합 교환을 하도록 그 합의가 돼 있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일본이 냉정하게 안 빌려줬어요. 한 푼도 안 빌려줬어요. 50억 불도 안 빌려줬어요. 우리가 망해야 자기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똑히 제가 그때 우리 당 정책위장 했는데 제가 아주 여실히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은 되셨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막 퍼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아오는 건 없고. 일본이 우리를 제가 당대표 할 적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소재. 이걸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소재를 안 팔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전체 무역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큰일 난 거예요. 재료를 안 팔으니까 일본에서 사오던 거를. 그런 난리가 났어요. 여기 공주에 가면은 KTX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솔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불화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불화수소가 뭐냐면은 그 반도체 만들 때 본 둥그런 판 있잖아요. 그걸 깎고 씻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거기서 그걸 만드는데 유일하게 그 회사만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안 사줘요. 그거를 일본 걸 쭉 사왔기 때문에. 그래도 막 가보니까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이 안정적으로 안 사주니까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삼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국산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이닉스하고 삼성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제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 거 사가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품목들은 거의 다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그러냐면 그 회사들을 용인에다가 일본 회사들이 오면 용인 땅을 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도권 과밀 억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기도로는 못 가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과밀화를 막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을 거기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몰라. 이런 지경으로 1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러고 핵 가지고 뭐 선제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그러고. 핵은요 그렇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유일하게 이제 그 핵이 떨어진 지역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G7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무슨 장난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그 피해 때문에 유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DNA가 파괴돼가지고. 그럼 기형아가 나오고. 미국 전략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아니래도 요즘 대형 살상무기가 아주 파괴력이 커져가지고 최소한도 25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잖아요. 25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최고 500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250만 내지 500만 명이 죽을 거다. 그럼 10%가 죽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아니고 아주 나라가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전쟁 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NPT 조약을 해가지고 핵 확산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대덕에 가면 원자력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우라늄 0.2g을 떼가지고 그 농축 실험을 해봤어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 그랬죠. 0.2g을 떼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보관된 우라늄 양이 0.2g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IAEA에서 사찰을 해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직접 왔어요. 2g 어디 갔느냐고. 그런데 실험실에서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못 찾았는데 그 바람에 원자력 연구원장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총장이 이집트 사람인데 대통령 만나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총리할 때 제가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반도에 북한 비핵화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핵개발을 하겠냐. 연구원들이 잘못한 건데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겠다. 아, 제가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핵에 관한 것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개발하면은 일본이 핵개발한다고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원자력 발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핵연료봉 있잖아요. 이거를 영국에 가서 재처리를 해갖고 왔어요. 요즘에는 이 물질이 국가 간에 이동이 안 되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이동이 됐었거든요. 그 영국도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잔뜩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플루토늄 가지고 원자폭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미사일은 이 핵탄두를 실어내는 미사일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막 핵 얘기를 해요. 예, 참 그 무지하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걸 전 느껴요. 너무 무지해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워싱턴 그 파이낸스 일본에 아니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가 5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걸 실어나르는 컨테이너가 촬영이 된 것도 있어요. 진해 그 만에서 거기서 실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항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독일에 있는 항구가 바로 미군 기지가 있는 데예요. 그게 러시아 위성이 다 위에서 추격을 합니다. 뭐 땅굴로 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도로로 보내야 되는데 포탄이 움직이는 걸 다 추적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떠가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는 빌려줬느니 미국한테 팔았느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포탄이 결국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방부도 부인을 안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잔뜩 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어요? 그 살상용 155mm 대형 포탄을 보냈는데 105mm보다 이건 더 사정거리가 긴 포탄이거든요.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왜 말려 들어가야 돼요?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빚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총리할 적에 거기 공식 방문을 해봤는데 우리 애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주로 농사만 많이 짓고 아주 땅은 비옥해요. 우리나라 물건을 오히려 사가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이렇게 무분별하니까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지금 걱정인 거예요. 뭐 경제나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아니 이재명 대표를 330번을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그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뵙고서 봉화에서 뵙고 얼굴이 멀쩡하더라고요. 330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사람 참 태평한 사람 같아 보니까. 저 같으면 홀짝 말랐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부인도 막 압수수색 당하고 부인도 100번 가까이 법인카드 썼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불법적으로 쓴 거는 7만 5천 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 대선에서 흔들 때 뭘로 흔들었어요? 대장동 사건으로 흔들었잖아요. 그때 뭐 화천대유니 뭐 이름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서 나도 저게 뭔가 혹시 무슨 개발 사업에 무슨 관여했나 다 우리가 의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1년 반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다 동전 한 입 건드린 게 없어요. 돈 받아간 건 다 검사들이에요. 50억씩, 100억씩. 박영수는 100억, 응? 이종 동생인가 시켜가지고, 응? 그걸로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한참 지나가 증거 하나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1년 반 전에 가서 했어야지. 이미 그때는 자기들은 돈을 추적해보니까 이재명은 관계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관계된 것 좀 슬쩍 흘려가지고 막 언론에서 그것만 관심이 싹 쏠리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기소도 안 해, 이재명은 그 건으로. 응? 기소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남 FC니 뭐 이런 딴 걸로 해, 딴 걸로요. 이렇게 우리가 당했어요. 저는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이란 말이 정말 이제 실감이 나요. 내년에 우리가 못 이기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F학점을 안 다루면은 학년이 올라간다니까요, 한 학년. 그래가지고 임기 다 마치고 또 정권 재창출한다고 나온다니까요. 그 분기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을 어떻게 이기느냐. 180석 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지금. 제2에 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00석 있어야 되잖아요. 200석을 얻으려면 지난 2020년에 우리가 180석을 얻었는데 그때보다 20석을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러나 지난번 180석 얻은 만큼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180 얻을 때 당대표가 누구였게요? 응? 응? 그때요,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잘 했어요. 해가지고 180석 얻었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면은 뭐 다 할 거라고 이제 봤는데, 그,
정권을 재창출 결국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느냐? 내년에 이겨서 지는, 이겨야 되는 거죠. 지난번 여기 대선 때요, 아니, 대선 들어가기 전에, 총선 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충남북 대전 세종까지 합쳐서 28군데입니다, 지역구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 중에서 우리가 19개 이겼어요, 19개. 저쪽에 9개. 그러니까 19대 9였습니다, 19대 9. 이렇게 이긴 게 처음이에요, 충청도에서. 충남도 그때 6대 5로 이겼습니다. 6대 5로. 여기 두 분 계시네, 떨어지신 분들. 다섯 명 떨어진 거에 속한 친분들이에요. 예, 충북은 4대 4로 넷이 똑같고 대전은 7대 0으로 이기고 그 세종도 2대 0으로 이기고 그래서 19대 9였어요. 이번에 20대 8은 만들어야 돼요. 몇 석 더 얻어야 돼요. 두 분만 당선되면 21석이 돼요, 이제. 아, 지금 별거 아니에요. 여기 아산 갑인가요, 을인가요? 응? 그 다음에 서천 보령. 지난번에 근석에 지셨잖아요. 내가 서천 갈 때마다, 아이고, 나소일 어떡하지, 나소일. 거기 제가 그 생선 먹으러 서천을 가끔 갑니다. 얼마 전에도 홍원항 갔다 왔어요. 홍원항 가서 갑오징어 잔뜩 먹고 왔는데요. 갈 때마다 나소열이 생각이 나요. 그 고향이지만 인구가 보령이 많아가지고 예. 이번에는 그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충청도에서 우리가 더 먹어야 돼요. 있는 자리는 다 지키고 더 먹고 대선 때는요 여기서 윤석열이가 67만 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9만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아니었어요. 한 8만 표? 8만 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59만 표가 나왔는데 그 표만 다 얻으면은 국회의원 다 돼요. 그 표만 다 얻어도. 지난번에 양승조 지사는 대선 지고 나니까 지방선거에서 우리 쪽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앞에가 지고 나면은 그 정치 효능감이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 선거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도 양승조 지사가 원체 성질하니까 한 7만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재명 지사가 9만 표 차이 났는데 양승조 지사는 7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 표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그 전망을 해보면은요, 내년 4월이면은 앞으로 이제 한 실제 본격화되는 건 내년 2월, 3월이 이제 본격되니까 결국은 한 7개월쯤 남았다고 봐야 돼요. 연말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화 이제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비후보 등록하는 연말쯤 되면은 저는 이제 당에서 올해 전략 같은 걸 많이 다루고 해보는데 전망을 이렇게 해보는데 쌍특검이 나옵니다. 아까 F학점을 두 개 받으면 낙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쟤들은 F학점 두 개가 나오고요. 우리는 쌍특검을 가지고 나가요.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게 12월쯤부터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6개월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올 12월쯤 나오게 되겠죠? 그때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주가 조작한 거하고 50억 받아먹은 거하고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말되면 이제. 당에서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공천도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고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뛰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선거 국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해진 거예요.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그 정치 지형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대장동권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무슨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것도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두 개가 가장 큰 혐의였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쌍특검 두 개를 가지고 50억 받은 거 다 긁어내고, 주가 조작한 거 다 긁어내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당내에 소통이 아주 잘 돼야 돼요. 당내에 분란이 안 생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국회의원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공과대학은 이제 포기하고 물리과대학 사회학과를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말을 연설을 했어요. 소명이라는 게 하느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독일어는 베루프라고 합니다. 베루프. 알스 베루프.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걸 그분이 주장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책임감, 열정, 그리고 균형.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정치를 하려면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고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책임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럼에도 균형도 있어야 되니까. 해보면은요, 참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다 조절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60개 정도의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60개의 과제 하나하나가 전부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전염병 문제, 뭐 다 그런 게 한 60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가 있으려면. 안보 문제. 그 하나하나의 갈등을 다 균형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산수는 잘했어요. 더하기 빼기는. 근데 방정식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 양반이 검찰 때 압수수색 영장 끊는 건 잘해요. 그건 산수 수준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산수예요. 그건 산수.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를 끌어간다는 건 이른바 고차 함수를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 과제를 잘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고 나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이거 고치면 또 딴 데서 부작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잘 풀듯이 굉장히 균형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 거를. 그 참모들하고 배우고 많이 얘기를 듣고 균형 있게 사고하고 그 결과를 체크하고 이거 술 먹고 돌아다닐 틈 없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도 안 돼요. 6시 일어나기 전에 우선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아침 7시 반에 오찬 회의를 하고 그러고 하루 팽 놉니다. 그 저녁 한 6시부터 만찬 시작을 해서 한 7시 반에 만찬 끝나고 9시쯤 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점검하는 뉴스를 한번 또 다 체크를 하고 그러고 자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막 이렇게 막 술 취해가고 돌아다니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러고 대통령이 다니면은 그 횟집에 가면은요 그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고 밤새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자기 하나 때문에 교통이 막 차단되고 경호원들이 막 수백 명이 대기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먹고 싶으면 아 요새 퀵서비스로 배달해다 갖다 먹으면 되지. 응? 배달의 민족도 몰라요. 응? 이 그래서 그 참 균형 있게 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으로 꼬이지 않습니까 지금? 꼬이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죠. 그 노동자가 막 분신을 해도 응? 무슨 그 유서를 뭐 대리 써줬다고 막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이 실제로 이 제가 보기에는 가을쯤 가면은 광화문 촛불 행동이 남대문 촛불 행동이 인원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격을 해 들었거든 저쪽에서. 물대포도 뭐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칠어질 겁니다.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그렇게 함정을 팔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이런 것까지 조심해서 이제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 언론 환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언론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간 게 지난번 대선이거든요. 쟤들은 그 보수 언론에다가 이 검사의 수색영장에다가 한나라당 그 세 개가 결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권자를 맞은 둘러먹은 거예요. 대정동에 우리가 맞으면 당한 거예요. 우리가 기성 언론을 통해서는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성 언론을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를. 저도 요새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대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것들 있잖아요. 50만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뭐 10만, 20만짜리는 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왜 거기까지만 언급해 주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를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또 10시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석을 아주 잘해요. 저보다도 분석을 훨씬 더 잘해요. 옛날엔 제가 분석을 제일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요새는 그 여기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권력은 옛날엔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은 핸드폰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도 이걸로 거래하고, 이걸로 뭐, 응? GPT 하잖아요. 이걸로 다 하잖아요. 우리 손자님이 챗GPT 하는 거를 지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시도 써요. 응? 이거 가지고. 뭐 써달라고 하면 10분 내에 다 써줘요. 이럴 정도로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이 안에다가 유튜브 앱을 까세요. 몇 개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앱을. 그것만 눌러보면 공짜잖아요, 공짜. 구독료도 안 내잖아요. 꼭 내고 싶은 사람은 그 구독 신청해서 조금 내면 되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 안에 정보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무슨 이 기레기 신문들 그건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찾으려도 왜곡된 것들이라고요. 정말 오염된 것들이라고요. 이거는 기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같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키워드 몇 개만 쳐놓으면 관련된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이거 뺏기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 뺏어가지고 안 돌려줘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자기 또 하나 샀대요. 안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딱 걸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이제 잘 치러야 되는데, 저도 선거를 참 많이 치러봤지만, 사람 마음 민심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특히 저는 선거 치를 적에 공표, 이건 우리 편, X표, 이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세모표가 있는데요. 세모표가 이렇게 돼 있는, 앉아있는 세모표가 있고, 이렇게 서 있는 세모표가 있어요. 앉아있는 세모표도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서 있는 세모표요. 이거는 끌고 다니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주로 서 있는 세모표가 주로 선거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말이 그 사람한테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 핵폐기물 같은 것만 해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잘 이렇게 그 당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그건 저 깊은 호수를 하나 만들어 놓든가. 일본 땅 넓으니까 사람 안 사는 데다가, 여기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모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 발전소가 아주 집적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 옆에 큰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그 호수에다 부어버리면은 물은 다 날아가고, 거긴 사람이 안 사는 데니까 물은 다 날아가고 나중에 슬러지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다 모아서 압축해가지고 유리로 만든 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저런 짓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당에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우리 당원들이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정확한 거, 진실한 거, 이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선 당에서. 그리고 본인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플랜카드도 붙이고 소모임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그분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아, 참, 이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진실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구나. 그러고, 제대로 국회가 돌아가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걸 아주 성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못 이기면은, 지난번에 못 이긴 거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못 이기면은 더 나빠진다.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당원들한테도 있어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진실, 성실, 절실. 저는 그 당원들로서, 공인으로서 자세가 저는 이걸 삼실이라고 해요. 삼실. 진실, 성실, 절실. 꼭 이기겠다. 꼭 국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당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내년 총선 때까지 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못 이기면은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성과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허락한 대로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라고 하는 외는 대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교우는 뭡니까?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욕을 하더라도 타당한 건 우리가 들어주고 타당치 않은 건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 금강산 그 관광을 이제 보내는 걸 했어요. 근데 미국이 그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 계셨는데, 일본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이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특사를 한국에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미국에도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특사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빨리 휴전선 건너가라고. 휴전선 빨리 건너가라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럼 배 그냥 건너갔어요. 금강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특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할 겁니까? 정지영 회장이요.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소를 500마리 보냈잖아요. 주로 암소, 애기 뵌 거, 새끼 뵌 암소를 주로 보냈어요. 임신한 소를. 우린 몰랐다. 그냥 소 500마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도착, 자기들도 뵀는데 도착해보니까 주로 임신한 소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정말로 민족적인 그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정주영 회장이 허주하는 거 다 해요. 그런 진정성이 통했던 거예요. 500마리인데 임신한 소가 있어가지고 80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잘 풀어내야 남북도 좋아지지만 북미도 좋아지는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우리 부부 파병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이니까 파병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인이 피해를 안 치려고 파병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헌다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미국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때는 미국이 조급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전쟁 안 하는 지역으로 파병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병대가 갔습니다. 그 자이툰 부대가. 거긴 전쟁 지역이 아니에요. 가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덥석 우리가 파병했으면 많이 죽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미국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주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아 우리 셋은 다 동맹입니다 하고 싹 이렇게 너스레를 떨은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동맹관계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는 한미동맹이고요. 아베하고 저하고는 한일동맹은 아닙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지 마십시오.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도 어쩔 건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아 우리 하나의 동맹입니다 했으면 예 그렇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균형 있게 한미 간은 동맹이고 한일 간은 동맹이 아닙니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문재인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줄 몰라 지금. 바로 그 옛날에 80년대 그 냉전 체제 때는요.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의 전두환. 이 사람들이 진짜 냉전 체제 때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했어요. 그걸 비판한 글을 제가 썼다가요. 남산에 끌려가서 돼지게 당했어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왜 그런 걸 쓰느냐고. 사실인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방공법을 잡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수교도 안 돼 있고 러시아하고도 수교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땐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냉전 체제니까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교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못 팔면요 우리 경제는 망합니다. 우리 전체 무역량 중에 수출량 중에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상류층들은요 15억 인구 중에서 한 1억 명 정도 한 7% 정도는 상류층들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배예요, 배. 소비 수준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그 막 중국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가면은요 서울은 저리 갈아야해요 지금. 그 소비 시장이 그렇게 큰 소비 시장인데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 장사를 거기다 가지고 어디다 해요? 우리는 중국에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걸 주로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재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소비재를. 우리 소비재들을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질이 좋아요, 우리 소비자가 지금. 가전은 세계 최고고, 이제 자동차도 뭐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가고 있고, 의약품, 화장품, 의료, 거의 세계 최고급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중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국 자기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더 믿어요. 중국은 짝퉁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한국 제품을 더 많이 믿어요. 음식도 그래요. 중국 상류층들은 아이들 그 분유 같은 거 일본 거나 한국 거 꼭 사 먹어요. 이럴 정도 소비 시장이 큰 시장을 거기다 물건 팔지 어디다 팔아요? 미국한테 파는 것보다 두 배가 많은데 이런 그 중국하고 실컷 저컷 간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이산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 갈 수 없는 사이인데 굉장히 좋은 소비 시장이 바로 제일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한데 그거를 왜 괜히 중국 싫은 소리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손님을 뺏겨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두 마디하고 빚을 천냥으로 받아요. 참 아두네. 말을 그렇게 할 줄 몰라. 외교 용어라는 건 애매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관들 흔히 쓰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일본 사람들은 아리까리하게 말해요. 예? 아리까리하게. 프랑스 사람들은 이 두루뭉실하게 말해요. 두루뭉실하게. 중국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게 말해요. 예? 긴가민가하게. 그게 외교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거 애매성이라고 그래요. 모호성. 앰비규어티라고 그러는데요. 외교라는 건 딱 단언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해놔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으로 나오면 이렇게 가고 이런 상황에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능숙한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참 이렇게 그 이제 함축적으로 해야 돼요. 함축적으로. 응? 윤석열처럼 하면은 외교 완전 망하는 겁니다. 저거는.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이기려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지금부터 이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응? 이 충청도에서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이 59만 명이네요. 59만 명. 예. 아니 자기를 찾아내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아니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거꾸로 서 있는 세모패란 말이에요. 설득하기가 쉬운. 응? 이번에는 좀 찍어주자.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기분 나빠서 안 찍어줬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니까 찍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청도에서요, 여기 두 분 포함하고, 응? 저기 서산, 응? 서산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주, 청양, 구역, 거기 친일파 아니에요, 거기가. 응? 아주 제일 앞장선 친일파잖아요. 응? 거기 먹어야 되고, 예산 홍성. 거기 우국지사 고향인데 천하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가 예산 홍성 아닙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뺏긴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 김자진 장군부터 해가지고 만해 신채호 고향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청도 다섯 개 다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9대 9가 아니고 25대 3. 응? 응?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 F학점을 또 하나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강신청을 못해. 응? 그럼 유급되는 거야, 유급. 응? 그러면은 국회 앞에 이제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총강이 있고 맨 먼저 나오는 게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건 국회 다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법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헌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가 정부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헌법정신이.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어요.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회, 행정부, 법원, 헌재, 지방자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의 하나의 부서예요. 거기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 말도 안 듣고 대법원의 결정도 말도 안 듣고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말귀 못 알아듣는 심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일러 해줘, 타일러. 야, 말 들어. 그 말 듣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 여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유튜브 보면서 좋은 소식 가지고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 이번만 좀 우리를 찍어달라. 이거를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아주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내야만이 나라 꼴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남북관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를 안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요즘에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참 그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했다고 할까요? 예, 단단해졌어요. 그 탕금질을 하도 당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지고 이 균형도 많이 생겼고 자세도 굉장히 진지하고 아,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런 분은 그렇게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저만은 이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단련된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벌써 검찰한테 압수수색을 그렇게 300번 뭐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아주 저런 분들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정권을 못 찾는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 아주 소중한, 그게 우리 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소명이니까 그 소명에 아주 충실히 따르는 그런 우리 당원들이 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우리 이해찬 상임 고문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진실, 성실, 절실,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든 권력은 폰으로부터 나온다. 위대하신 명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해찬 상임 고문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 당원들이 우리 고모님 뵙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도 질문 잠깐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분 정도라도 그래도 질문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 요 앞에 뭐,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긴장이 돼서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산시 갑 지역 그 민주당 당원인 24살 대학생 김민주라고 합니다. 지금 그 한국의 시급한 사안으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그 청년층의 인구는 대도시로 가는 이탈현상이 가고 있고 대부분 연령대가 그 높은 인구,
높은 인구가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그리고 동시에 고령화가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앙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는 그리고 각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한 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과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 그리고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골고루 잘 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서울에 경기도에 몰려 있는 그 정부 산하 기관들, 공공기관들을 그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지방에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을 시키고 그 기업의 그 지역의 인재들을 20% 이상, 30% 이상 채용해 쓰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해서 그때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원래는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는 바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그 부처기관을 12군데를 세종시로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도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이전은 시키고 난 뒤에 그 후에 벌써 한 20년이 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공공기관들 만들어진 게 더 많아졌어요. 그걸 진작 지방에다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도 쪽에 다시 제가 듣기로 한 300개 가까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음 대통령은 뭐 이 사람은 뭐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면 그 제2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맞으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수도권 너무 과밀하고 그러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을 해요. 여기도 세종시도 아니 충청도도 여기는 대전에 먼저 청들이 이사 왔었죠. 그러고 내포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지역을 그 혁신도시를 그 지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 사업 같은 걸 이렇게 하고요. 이전에 갈 적에 가능한 한 구도심하고 연계시켜서 가야지 뚝 떨어져 버리니까 혁신도시 만드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뚝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떨어져 간데도 잘 자족성이 잘 안 갖춰지고 이 구도심도 이 오히려 공동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구도심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하면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거 국토연구원에서 그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국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아이 기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비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뭐 집값도 비싸지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방비를 1년에 60조 가까이를 쓰고 있다고요. 국방비 중에서 20조만 안 써도 이런 그 저출산 대책 같은 걸 쓰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한 명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말씀하신 분들 여러분들 손 드셨는데요. 이후에 집단 토크 끝나고 소통 시간이 좀 충분히 보장돼 있으니까 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사회적 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윤영숙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예전에 검찰,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이해찬 의원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공대 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물리대 사회과 들어가서 제가 교수가 되려고 이제 했는데 그해 10월 유신이 났어요. 박정희가 친위구태 따를 해갖고 영구독재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먹기를 제가 교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라를 이게 독재로 만들어서는 교수되는 게 별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연세 한 60쯤 되셨는데 아버님이 4.19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4.19 한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또 유신을 하다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서 집에 갔더니 너는 응? 박정희가 독재하겠다는데 그냥 집에 왔냐? 그 얘기 아니에요. 아, 이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응?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로. 어머니는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 말리지를 않으시니까 그냥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데모하는 거를 업으로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학 노트가 없어요, 제가. 그 형사들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정치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은 제 책에도 그걸 썼습니다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번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구호가 뭐냐면 역사는 전진한다. 더디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역사는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고 말죠. 제가 그 80년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요.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 군검사로 온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점잖게 그랬어요. 야, 이 양반아. 너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나도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네가 나한테 징역을 20년을 구형할지 뭐 50년을 구형할지 모르겠지만 그 징역을 내가 다 살고 나가냐? 네가 100년을 구형하고 50년을 구형하든 나는 내 징역만 살고 나간다. 아니 전두환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당신 자꾸 그렇게 맞으면 저기 하지 말아라. 그러고 제가 2년 반 만에 나왔잖아요. 20년 지가 구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좀 혼을 좀 내려 했더니 자살해 죽었어. 아니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무슨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정의로운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우면은 좀 천천히 아주 어려우면은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우면 좀 천천히 끈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으면 그 굳건한 자기의 자세예요. 정치 아까 제가 삼시를 말했잖아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모든 삶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끈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아주 힘들면 좀 천천히 이렇게 해가면은 그리고 연대해서 혼자 꿈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되지. 정당이라는 게 함께 하는 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은 역사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한 당이거든요.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진이 우리 당, 그 당 대표실 회의실에 가면 쫙 붙어 있잖아요. 저쪽은 붙일 사진이 뭐가 있어요? 응? 이승만, 박정희, 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 붙일 수 있어요? 그건 못 붙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명문가고요. 정치 명문가고 저기는 족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예.